자기 아들 돌잔치 안 가겠다는 개그맨의 논리가 해명.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말문을 턱 막히게 하는 개그맨의 논리가 웃음을 자아낸다. 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브이라이브 빅픽처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피광 통키를 소재로 한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게스트로는 개그맨 송영길과 이재진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게임의 광고 모델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어필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빅픽처 2. 특히 송영길이 광고 모델을 위해 둘째 아들의 돌잔치도 포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복수하게 만든다. 돌잔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자 작가는 송영길 씨 가셔야 되는 시간 됐다며 방송을 중단했다. 하지만 송영길은 광고 모델을 포기할 수 없기에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게임 회사 대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빅픽처 2. 그러자 옆에 있던 이재준이 질투가 난 듯 송영길에게 빨리 돌잔치에 가라고 재촉했다. 이에 송영길은 예상치 못한 논리적인 답변으로 쿨하게 대처했다. 그는 제 생일도 아닌데요 뭐. 라며 방송을 재개했다. 아들의 돌잔치도 포기할 만큼 광고 모델이 되고 싶었던 송영길은 걔도 제 돌잔치 안 왔다고 쐐기를 박아 현장에 있던 제작진까지 빵 터지게 만들었다. 모두를 수긍하게 만든 답변은 계속 이어졌다. 게임 회사 대표가 아들이랑 별로 안 친하신가 보다며 농담을 건네자 송영길은 만난 지 1년밖에 안 돼서 라며 멋쩍게 웃어 보였다. 송영길이 이토록 광고 모델에 절실한 이유는 SNS와 TV 광고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 모델의 수입은 인지도로 결정되는 만큼 대중에게 얼굴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광고 모델로 활약해 받은 수입으로 아들에게 더 큰 선물을 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엿보인다. 방송에서는 춘들의 아빠였지만 사실 송영길은 돌잔치에 참석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들의 첫 생일을 축하했다. 한편 송영길은 평소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사진을 게재하는가 하면 소개란에 두 아들의 아버지라고 써놓을 만큼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